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 거냐면 나는 메이크업만 하면 왠지 모르겠는데 눈매가 답답해 보인다. 혹은 나는 이 뒤에랑 앞에가 너무 막혀있어서 눈매를 조금 시원하게 좀 드라마틱하게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눈매가 트여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메이크업 스킬이 조금 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메이크업 전후 차이가 얼만큼 심한지 살짝 까먹고 살았었는데요. 이번에 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가 반반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드라마틱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또 한때 메이크업 전후가 다르기로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눈을 준비를 해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을 제외하고 모든 메이크업을 다 끝낸 상태거든요. 뭔가 아이 메이크업이 없으니까 더 허전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이러지 않나요? 일단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눈 위에 크리즈 현상, 눈 밑에도 파운데이션이 살짝 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면봉으로 살살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진짜 힘을 빼고 이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제가 오늘 사용할 섀도우 팔레트는 이겁니다.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 1호 프레스티지 핑크. 제 퍼스널 컬러가 여름 쿨톤 라이트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막 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좀 데일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컬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메이크업을 잘 못하는 초보분들은 막 팔레트 여러 개를 막 섞어가면서 쓸 그런 정신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팔레트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라본 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이 메이크업을 거의 다 진짜 끝낼 수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진짜 좋아요. 블러셔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이라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진짜 완전 강추드려요. 자, 일단은 1차 작업으로 베이스 컬러를 깔아줄 거거든요. 근데 일단 내가 섀도우를 깔아줄 때 베이스 컬러랑 포인트 컬러 그라데이션 하기가 되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연한 베이스 컬러 말고 그 다음에 들어갈 포인트 컬러를 이런 좁은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 한 겹을 먼저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 위에다가 베이스 컬러를 깔아주면 신경 쓰지 않고도 그라데이션 연출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이 컬러를 먼저 눈 쌍꺼풀 부분에 깔아줄게요. 안쪽으로 이렇게 깔아주시고 제가 이 포인트 컬러를 먼저 깔아주는 이유가 베이스 컬러가 되게 밝고 조금 뽀송뽀송한? 라이트한 컬러감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컬러감을 먼저 깔아줬을 때 포인트 컬러가 그 위에 잘 올라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한 컬러를 먼저 얹어주고 그 위에다가 깔아주면 메이크업 할 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거는 이제 꼬막눈을 좀 트여 보이게 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영을 또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쌍꺼풀 라인에서만 섀도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쌍꺼풀 라인 바깥으로 쫙 뻗게끔 내가 아이라인을 그려줄 영역까지 대충 이렇게 길게 손에 힘 빼고 싹싹싹 이렇게 흐트려주듯이 이렇게 발색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좁은 영역을 바를 수 있는 브러쉬를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납작한 브러쉬면 되거든요. 필리밀리 512번 브러쉬. 똥똥하고 납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언더 음영을 바르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얘로는 막 디테일한 언더 음영을 발라주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깔아준 것처럼 그런 좀 흐트려지는 듯한 컬러감을 입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꼬막눈이신 분들 주의할 점. 이 눈 밑에까지 컬러감으로 다 막아버리면 진짜 눈이 답답해지거든요. 이 점막 부분은 안 닿게 속눈썹이 나 있는 밑에 부분 쪽으로 컬러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컬러는 또 포인트 컬러이기 때문에 눈 앞머리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눈 꼬리 부분 위주로 포인트를 깔아주시면 그 다음에 살짝 이 애교살 부분을 좀 침범하는 느낌으로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와 줄게요. 이렇게 깔아주면 이제 포인트 컬러를 다 깔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넓은 팔랑팔랑한 브러쉬. 이게 되게 납작해서 주름 같은 거 메우기 되게 좋은 브러쉬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브러쉬도 추천. 이거는 스튜디오 17의 아이섀도우 브러쉬 711번이거든요. 넓고 팔랑팔랑하게 돼 있어요. 약간 좀 부드럽게 발리는 브러쉬들을 이용해서 이 베이스 컬러를 깔아줍니다. 베이스 컬러는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쌍꺼풀 쪽으로 저희가 약간 포인트 컬러를 발라줬으면 이거는 그 위를 약간 덮어준다는 느낌?
그리고 이걸로 약간 경계를 없애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진짜 섀도우만 잘 깔아줘도 어느 정도 답답한 느낌을 없앨 수 있어요. 근데 또 섀도우를 잘못 깔면 반대로 더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내 눈매에 맞는 그 설정이 중요해요. 딱 눈을 떴을 때 눈두덩이가 너무 넓으신 분들은 눈두덩이 쌍꺼풀 위쪽으로 설정을 해서 딱 깔아주시면 되고, 나는 눈두덩이가 얕은 편이다, 짧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얕게 깔아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한 컬러감을 좀 넣어주고요. 이 브러쉬를 세워서 앞부분에도 이렇게 이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살짝 포인트 컬러감이 이제 들어갔죠? 오늘은 어렵지 않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사용했던 이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음영 컬러를 넣어줄 거예요. 약간 붉은 브라운 컬러? 쌍꺼풀 딱 닫히는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깔아줄 거거든요. 쌍꺼풀이 조금 더 연결이 돼 보이게? 이런 느낌? 눈매를 좀 길고 깊어 보이게. 그리고 앞머리 부분도 쌍꺼풀 앞쪽 부분에도 살짝 올라오게 이렇게 칠해주고, 또 아까 썼던 요 좁은 영역의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 뒷부분에도 음영을 줄 거예요. 아,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속눈썹 안쪽까지 침범하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또 너무 진한 컬러로 너무 깊게 막아버리면 진짜 눈이 더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줄 부분까지 넓게 이렇게 퍼뜨려 줄게요. 여기까지 따라해 주셨으면 이제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 애교살은 살짝 실패하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정말 얇은 브러쉬로 이제 그려주시는 게 실패 없이 그리는 방법 중 하나인데, 필리밀리 브러쉬 중에 더 좁은 브러쉬가 있어요. 얘가 너무 많이 써서 지금 이름이 사라졌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작고 엄청나게 좁은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 음영 컬러를 살짝 묻혀가지고 딱 정면을 보시고 애교살이 있었으면 좋겠는 부분을 살살살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진해질 수도 있거든요. 메이크업을 하고 나중에 나갈 때 딱 보는데 애교살에 검정색 선이 생겨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싶은 거는 메이크업 다 끝나고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1차적으로 깔아주는 게 중요해요. 해주면 지금 음영감만 넣어줬는데도 확실히 이쪽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살짝 약간 좀 심심하니까 눈 위에다가 포인트 되는 은은한 핑크빛 컬러를 한 번 더 깔아줄 거거든요. 얘가 또 컬러감이 좀 핑크핑크하게 올라와가지고 눈에 깔아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심심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아이라인 가이드를 그릴 거예요. 사실 이 꼬막눈은 아이라인 가이드 그리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섀도우는 뭐 이런 느낌으로 누구든지 연출할 수 있지만 아이라인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 눈매와 눈이 시원해 보이는 느낌,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좀 신중하게 붓펜 라이너를 그려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순서를 살짝 이상하게 하는데, 아이라인 내가 가이드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언더라인부터 그려주시면 아이라인 길이를 조금 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일단 저는 언더라인 그릴 때 요즘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요거예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이거 제가 1호 헤이즈랑 2호 퍼즈 두 개 다 가지고 있는데 컬러감이 웜, 쿨 나뉜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톤으로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그날그날 메이크업 컬러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 핑크핑크한 느낌으로 룩을 연출을 할 거기 때문에 2호 퍼지 컬러 요거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여러분 정말 꼬막눈이신 분들 그냥 이거 다 사셔야 돼요. 이게 일단 그릴 때도 정말 이렇게 잘 그려지거든요. 내가 약간 어떻게 연출을 하는지에 따라서 강도 조절도 되게 잘 되는 편이고, 이 뒤에 또 내장 브러쉬가 달려있어요. 근데 이 내장 브러쉬로 이렇게 스머징을 해주면 진짜 스머징이 잘 돼요. 근데 얘가 스머징을 초반에 해주고 나서 픽싱을 시켜주면 픽싱된 채로 되게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을 항상 할 때 이거를 꼭 하고 다니는데 메이크업이 번졌던 적도 없어요. 이걸로 어떻게 그려주시냐면 디테일 펜슬로 눈 앞머리부터 이런 컬러감을 먼저 넣어줄 거예요. 눈동자 딱 앞부분에서 끝나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뒤에 달린 이 내장 브러쉬로 이 눈동자 부분에 있는 선만 연결해주는 거. 앞에 부분을 이렇게 냅둬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앞에만 했는데도 이쪽이랑 이쪽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눈동자가 끝나는 부분, 요 지점부터 뒤쪽으로 살살 트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는 트임 메이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는 절대 막으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까지 트였으면 좋겠는지를 딱 계산을 하고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살살 블렌딩을 먼저 해줍니다. 너무 선명하게 남으면 되게 좀 인위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선을 최대한 그라데이션을 잘 시켜주세요. 그리고 약간 이 선이 띡 하고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이 선이 뒤쪽으로 잘 빠지게 이렇게 뒤쪽으로 통통통 튕기면서 블렌딩을 이렇게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정면을 딱 보면은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한 부분들은 딱 정면을 보면서 수정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언더라인이 선으로 딱 끝나는 느낌이 있어서 이 안쪽이랑 이 밑에 쪽을 조금 더 이렇게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브러쉬로. 지금 이 눈 뒤에만 엄청나게 트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다시 이 좁은 브러쉬를 가지고 오는데 이 음영 컬러를 한 번 더 묻혀줍니다. 눈 뒷부분을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살짝 스머징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눈꼬리가 맞닿는 지점을 지금 안 채우고 있거든요. 이 지점을 제가 지금 안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비워주고 이 밑 이쪽에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채워주고 있거든요. 이렇게만 해줘도 사실 되게 많이 트여 보이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어색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섀도우 음영을 좀 넣어주고 아이라인까지 딱 그려줘야 돼요. 제가 지금 딱 정면을 봤을 때 이 언더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길어진 만큼 보다 조금 더 이 정도까지 이 삼각형 모양으로 좀 이어지게 이미지를 그리면서 아이라인 가이드를 이제 잡아줄 겁니다. 아이라인 가이드를 잡아주실 때는 이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 가이드 잡아줄 때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던 꿀템 이 에끄멀 브러쉬인데 12번 브러쉬예요. 플랫한 형태의 브러쉬인데 뾰족한 모양으로 빠져있어서 아이라인 가이드 잡아줄 때 진짜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꼬리 음영부터 좀 잡아줄게요. 거울을 봐가면서 그려주는데 이 아이라인 그릴 때도 꼬막눈이신 분들이 꼭 피해야 될 거 여기 부분을 붙여져 버리면 진짜 눈이 더 답답해 보여요. 눈이 붙는 이 부분은 최대한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이드를 잡아주시는데 얇게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정면을 봐가면서 채우는 편이거든요. 많이 떨어지게 딱 그려주고 처음 시작할 때는 눈을 내리 깔고 여기 부분이 최대한 안 붙게끔 이렇게 살살살살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눈을 뜨면 내가 어느 라인으로 그려야 될지 딱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을 뜬 다음에 그 길을 따라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 쌍꺼풀 라인과 너무 아이라인이 맞닿지 않게 그려주셔야 눈매가 좀 시원해 보여요. 꼬리 부분도 눈 앞머리 부분이랑 높이가 맞게 요거는 가이드일 뿐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붓펜 라인으로 이 정도 따라갈 수 있겠다 싶은 만큼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붓펜 라인으로 이제 아이라인을 딱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메이크업을 한 큐에 끝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붓펜은 웨이크메이크의 리얼 애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3호 애쉬유도 요거 쓸 건데요. 되게 진하지 않은 붓펜이에요. 되게 연한 컬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패 없이 딱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이걸로 그렸던 가이드를 따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을 떠가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꼬리를 너무 얇게만 조금 빼져버리게 되면 되게 오히려 메이크업이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 끝에 이 부분 있죠? 이 속눈썹 부분. 이 속눈썹 부분은 이렇게 좀 촘촘하게 채워주는 편이에요. 이런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이제 여기서 눈꼬리만 띡 있으면 진짜 너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막을 살살 채워줄 거예요. 이게 붓펜인데도 점막 채우기가 되게 좋은 게 컬러감이 되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점막 채운 티가 엄청나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또 펜슬 타입으로 점막 채우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붓펜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고 점막을 채울 때도 점막을 진짜 진한 컬러로 다 채워버리게 되면 오히려 눈이 더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밝은 컬러로 점막을 채워주시는 게 눈매가 훨씬 트여 보이고 시원해 보입니다. 또 세워서 속눈썹 사이사이 여기를 다 채웠는데 뭔가 모르게 지금 되게 어색한 포인트들이 있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눈꼬리 부분이 너무 진하다? 그리고 이제 애교살? 약간 이런 게 되게 어색해 보여요. 그래서 붓펜까지 딱 맞췄으면 그 어색해 보이는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요 브러쉬. 사실 브러쉬 막 그렇게 많이 안 바꿔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브러쉬에 따라서도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되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메이크업을 할 때 브러쉬 이용할 수 있는 걸 다 이용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납작하고 단단한 브러쉬. 요게 언더 채우기에도 되게 좋고 라인을 좀 그려주기 되게 좋은 브러쉬예요. 요 진한 음영 컬러를 묻혀가지고 이
앞 트인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채워서 앞에 약간 트여 보이는 느낌 연결해주고 눈꼬리 부분도 이 라인이 너무 띡! 그려진 느낌이 나지 않게 라인의 경계를 이렇게 살살 흐트려트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거는 이 라인이 끝에가 너무 이렇게 약간 흐린 느낌이 들면 조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 쌍꺼풀 딱 이 부분까지만 흐린 느낌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 뒷부분은 일자로 쫙 빼주면서 이렇게 음영감 살짝 넣어주고 아이라인까지 약간 이렇게 풀어줬으면 이제 딱 가까이서 봤을 때 이런 눈 밑 음영감 그리고 눈 위 쌍꺼풀 부분 이 아이라인 앞에까지 좀 막혀 보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같은 컬러로 애교살 한 번 더 잡아주고 이렇게 아이라인 부분까지 최대한 이어서 애교살을 그려주세요. 이 아이라인까지가 내 눈이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쌍꺼풀도 약간 연장해서 너무 티나지 않게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선이 남아있으면 안 돼. 컬러감만 진해지게 딱 그려주고 그 다음에 필리밀리 512번 브러쉬거든요. 요 컬러를 묻혀서 이 눈 뒷부분에 막혀 보이는 부분들을 부채꼴 모양으로 약간 퍼진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좀 이어줄 거예요. 왜냐면 이 섀도우의 컬러감이 내 피부랑 섞이지 못하는 느낌이 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둥둥 좀 끊겨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넓게 좀 퍼트려주면서 이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언더도 넓게 이렇게 퍼트려주는 느낌으로 컬러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컬러 한번 다시 묻혀주시고요. 언더 부분 한 번 더 앞쪽으로 가져와서 잡아줄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뒷부분에서 아이라인 꼬리 쪽 이쪽으로 뒤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아이라인 꼬리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문질문질이 아니라 이 뒤쪽으로 띡띡 빼주면서 음영감을 약간 시선이 뒤쪽으로 가게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색한 거 없이 눈매가 완전 이렇게 트여 보여요. 그리고 살짝 나는 앞부분도 트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가지 컬러감을 섞으셔가지고요. 이 좁은 브러쉬에 묻혀서 딱 눈을 뜬 채로 앞쪽에 이렇게 음영감을 넣어주시면 돼요. 컬러감만 넣었는데도 훨씬 트여 보이죠? 펄은요, 요거 두 개 섞어서 해줄게요. 일단 요 핑크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컬러감을 살려주면서 입혀주고 이렇게 애교살은 컨실러 한번 해주고 갈 건데 요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시스터앤 더블 이펙트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페일 누드 컬러. 밝은 피부톤 가지신 분들이 쓰면은 되게 톤이 잘 맞을 것 같은 컬러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러운데 픽싱이 잘 돼서 저는 약간 애교살 메이크업 다 하고 나서 그렸을 때 이 질감이 진짜 안 들어서 너무 추천이에요. 아니 이게 픽싱도 진짜 잘 되는데 진짜 부드럽게 발려. 전체적으로 칠할 필요 없고 정말 애교살 하이라이팅 올라오는 부분? 요렇게만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핑크 컬러 깔아줄게요. 이게 확실히 컨실러를 깔아주고 이 위에다가 글리터를 딱 얹어줬을 때 느낌이 더 예뻐가지고 요걸로는 눈 앞에까지 안 가고 애교살 이 중앙 부분에만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걸로 이걸로 눈 앞머리 부분이랑 부분 이어서 해주고 딱 눈 떴을 때 이 쌍꺼풀 덮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약간 하이라이팅 주듯이 깔아줄게요. 그리고 이 눈 앞머리 하이라이트는 요걸로 줄 거예요. 요게 코 쉐딩 했을 때도 되게 예쁜데 홀로그램 펄처럼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앞트임 효과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줬으면 속눈썹을 붙여줄 겁니다. 요 필리밀리 히팅 뷰러로 정신없는 속눈썹들을 한 겹으로 좀 잡아주고 저 속눈썹 진짜 많이 길렀죠? 대박이야.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제가 요거를 구매를 해봤거든요. 필리밀리 포인트 가닥 속눈썹 기획 세트. 이번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다인님께서 필리밀리랑 콜라보해서 이제 나온 제품인데 보자마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붙였을 때도 진짜 너무 쓰기 편할 것 같고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 가닥 속눈썹보다는 빨리 끝낼 수 있고 뾰족한 일자 속눈썹 있죠? 그거보다는 자연스럽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봤어요. 왜냐면 속눈썹을 붙였을 때 확실히 진짜 눈매가 더 트여 보이고 또렷해 보이기 때문에 속눈썹을 꼭 해줘야 돼요. 저는 속눈썹을 안 붙여주면 되게 어색해서 마스카라라도 꼭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걸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퓨어 데일리랑 또렷 데일리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거든요. 퓨어 데일리 해볼까요? 오늘 약간 러블리한 느낌이니까 제가 원래 위액 속눈썹 붙일 때는 블랙 접착제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이 필리밀리에서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트위저를 보고 반해가지고 너무 쓰기 편할 것처럼 생겼더라고요.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속눈썹 데일을 가깝게 이렇게 잡은 다음에 쓸어서 점막 위쪽에 붙이는 타입인 것 같아요. 대에다가 풀을 아주 얇게 묻혀준 다음에 앞쪽은 속눈썹보다 위쪽으로
이게 또 점막에 붙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원래 눈을 약간 뒤집어 까고 속눈썹을 붙이는 타입인데 한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게 안 되네요? 저는 이렇게 점막에다가 안 붙여주고 속눈썹 위쪽으로 붙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마스카라로 약간 연결해주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오, 이거 진짜 괜찮은데? 눈이 갑자기 확 꺼졌어.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붓펜으로 살짝 이런 어색한 비어 보이는 부분 점막을 좀 메꿔주시는 게 더 자연스럽게 돼요. 이런 안쪽 부분 위주로 이렇게 점막 칠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언더를 붙일 거거든요? 이 언더는 솔직히 생략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언더를 붙였을 때 더 눈이 트여 보이는 게 좀 드라마틱해가지고 저는 붙여줄 거예요. 힐리밀리 같이 나온 게 있는데 정말 내추럴한 타입의 언더가 같이 나왔어요. 팔랑팔랑하고 힘이 없는데 정말 잘 붙여주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주면 진짜 내 속눈썹을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일단 언더를 해주기 전에는 마스카라를 한번 해주고 언더를 붙여주고 좀 다시 마스카라를 해주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위쪽에 마스카라로 내 속눈썹이랑 한번 이어주고 이제 언더 속눈썹도 마스카라로 이렇게 최대한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언더 속눈썹 붙여줄 건데 언더 속눈썹은 이런 투명한 접착제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 윗부분은 점막도 채우고 좀 하다 보니까 블랙 접착제를 썼을 때 오히려 좀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 언더는 약간 이렇게 좀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무조건 투명을 쓰셔야 돼요. 5mm짜리 붙여주고 마스카라 해주는 느낌으로 언더도 내 속눈썹 이렇게 사이사이에 심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잘 말려주셔야 돼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속눈썹이 티가 안 나네? 그리고 여기서 트여 보이게 하려면 뒷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딱 이 점막 저희 안 채우고 뒤에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 언더라인 그려준 이쪽으로 심어주셔야 돼요. 점막에 붙이지 않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자연스럽다 이거. 집게로 조절해주고 이렇게 말려주고 끝낼게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펄을 해줄 건데 제가 이제 펄을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는 이 밀크터치 펄이 있는데 이게 완전 실버 아니면 약간 샴페인 골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실버 펄이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한번 해줄까 봐요. 하이라이팅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눈이 훨씬 더 트여 보이죠? 진짜 예쁜데? 여러분 이렇게 트임 메이크업 완성했고요. 저는 이제 이 반대쪽도 완성을 하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